네, 안녕하세요. 이루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웰포트 가시포트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커피 머신, 돌체 구스토 브랜드의 커피 머신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요, 같은 소형 가전인 웰포트 가습기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봄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왜 봄, 가을엔 되게 건조하죠, 실내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 집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왠지 진짜 가뭄난, 쩍쩍 갈라진 그런 땅처럼 정말 건조한 실내 공기를 느끼셨다면, 이제 든든한 가습기 하나 딱 두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께 오늘 이 보여드리는 웰포트 가습기는요, 정말 간편해요. 가습기를 쓰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살균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가습기를 돌리다가 그 가습기에 이렇게 분무에 나온 그 살균 그 액까지 이렇게 들이마셔서 또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그러지 마시고요. 끓는 물로 바로 가습기를 사용을 해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일체형, 물탱크로 2.4리터의 물탱크로 여러분께서 진짜 많은 용량의 물을 넣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끓는 물을 바로 넣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따로 살균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간편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용하실 때 살균하실 때 이제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닦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냥 한번 하고 나서 아 됐다 그냥 귀찮아서 저기다 그냥 그냥 박아놓고 막 그러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뚜껑을 열면요 이래요. 안쪽이 이렇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주나 아니면 뭐 수세미 같은 걸로 넣으셔서 그냥 한번 쓱 훑어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사실 이제 가습기 사용하실 때 특히 우리 어머님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그런 살균 부분에서 진짜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소음 때문에 물 똑똑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 아이는요, 그 소음이 나는 그팬 있죠. 소음이 나는 원인 제공을 하는 그 팬이 달렸는데 일반적으로 그 팬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필터 있죠. 이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진동자에서 이 폭포수 음이온 분무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분무량이요. 참 좋아요, 여러분. 앞쪽에 버튼을 보시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쪽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요. 1단계. 그리고 한번더 좌측편 버튼을 누르시면 2단계. 그래서 분무량이 한번 누르셨을 때, 그리고 우측편 버튼 누르셨을 때, 분무량을 여러분께서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2번 카메라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요, 여기 시계 표시가 다 있죠. 요 버튼은요, 여러분, 타이머 기능을, 마련한 버튼인데, 요 버튼 한번 딱 누르면 4시간이 분무가 되고, 또한번더 누르면 8시간. 그리고 세 번째 눌렀을 때는 이제 꺼지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는 여러분이 뭐잘 아시다시피 전원 버튼이고요. 되게 깔끔하면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거,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샀던 그 가습기가 호리병 같이 되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딱 보고 아 요거 사야겠다 싶어서 바로 샀는데 아니 웬걸 이게 30분마다 띠띠띠띠띠띠띠띠 물 다시 넣어달라고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좀 쉬려고 하면은 또물 달라고 그러고 또 쉬려고 하면 물 달라고 쓰겠습니까? 그래서 몇번 쓰다가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시 그냥 농장에다가 처박아 놨는데 얘는요 2.4리터 그러니까 대용량의 물탱크라서 여러분 최대 8시간까지 분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온종일 주무셨을 때그 사이에 다시 물을 부어야 할 번거로움이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